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성명교회가 신당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추석 선물을 나눴습니다. 대구 성명교회가 신당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추석맞이 선물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교회와 복지관은 식료품으로 채운 달토끼의 추석맞이 선물 꾸러미를 지역 내 어려운 50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빚진 사람으로서 이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그리고 이 우리가 나누는 사랑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시고 예수님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또 여러 이웃을 도우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이 시간을 뜻깊게 보내서 이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대구 성명교회는 추석 선물뿐 아니라 추석 선물 후원금을 신당 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